그러니까 역시 조기 발견이 그만큼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조기 발견을 하려면 자가 진단을 좀 주기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방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.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사실은 이제 여기 모형이 있는데 네. 자가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귀찮고 잊어버려서 안 해요. 네, 사실은 이제 그렇죠. 그 만약 이 오른쪽을 이게 자가 진단을 한다면은 예. 이 유두를 질질 한번 이렇게 살짝 짜봐요. 유두를요? 예, 그러면은 거 핏물이 나오는지 진물이 오. 아, 나오는지 혹시 그럴 수 이게 피가 나온다고 해서 다그 유방암은 아니에요. 피가 나오는 그 100명 중에 10명 내지 15명 정도는 암 때문에 그렇지만 피가 나와도 나머지 이85 내지 뭐 90%는 유선이 늘어났다든지 유선관 내 유두상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거니까 피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조기 진단을 위해서 한번 짜보고 그다음에 이제 비누를 바르기 샤워장에서 해야 되겠죠? 비누를 바르고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 만져봐요. 그다음에 이제 이 겨드랑이도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. 예, 겨드랑이까지요? 겨드랑이. 왜 그러냐면 유방암이 제일 먼저 전이 되는 데가 그 겨드랑이거든요. 이게 반대편은 또 이렇게 똑같이 하고, 그 다음에 이 거울 앞에서 이게 팽팽했을 때의 모습도 보고, 이렇게 좀 수그려서도 봐요. 보는 게 뭐냐면 자기 피부에 한몰이 있는지, 혹은 피부에 어떤 오렌지 껍질처럼 변해 있는지, 이런 걸꼭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등에 베개 같은 걸 대고, 만져보면 이렇게 팽팽하니까 잘 만져지거든요. 이 자가 진단을 되게 언제 하냐면, 월경이 있는 사람은 한 5일 내지 일주일. 그때가 제일 부드럽거든요. 생리 전 생리 때는 이게 팽팽하고 아프고 멍어리처럼 만져줄 수 있어요. 그때 하는 게 제일 좋고, 그 폐경이 되신 분은 초하루에 하든지 보름에 하든지 그때 꼭 해보는 거예요. 이게 자가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